다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항경단인 목사님에게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령의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강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하다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능력 받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곧 하나를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용서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예배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교우 단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녹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세임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죄를 당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강주 원로 목사님과 성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살려 가운데 죄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난 34년여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속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립 34주년을 맞아 이제 귀한 부흥성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속에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마음속의 상처를 다 씻어버리고 참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새롭게 대할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광신 목사님 주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제 육신이 연약합니다. 항상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주께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를 지켜 주시는 주님, 항상 능력의 말씀으로 아버지 선교사들 아버지 주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가족들의 안전 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선교사님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선교사님들 육신이 연약한 선교사님들 모두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다 치유되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김 목사님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을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이 세상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며 또 이 땅의 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을 돌보는 귀한 교육부 우리 교육자님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귀한 세계 선교대회를 이제 허락하셨사오니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의 귀한 성의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모여서 아버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100년 전에 아주사 성령의 큰 불길이 이번에도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일을 아버지 주맡아서 일하시는 우리 한경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권능을 받고 이 일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아버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귀한 사역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34년간 참으로 김광신 목사님 우리 한경 목사님 참으로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참으로 어렵게 참으로 힘들지만 다 해냈습니다. 아버지, 일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또 우리 그룹장님들 목자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기도로 물질로 아버지 모든 일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한 목사님이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들을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인해주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로 6절까지는 말씀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지면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는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활하게 성도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마귀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시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교묘하게 이 마귀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어지고 결국 신앙생활 실패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귀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므로 시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이 있으면은 결국 평안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면 행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심리학자들 가운데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 고소 공포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넓은 곳에 가면은 두려운 이 광장 공포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좁은 곳에 가면은 이 폐소 공포증이 있고, 또 동물 때문에 동물 공포증, 또 어두운 데 가면은 무서운 그런 암흑 공포증, 별의별 공포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테러의 두려움, 그리고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종류의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정말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결국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것처럼 정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이 이리 때가 가운데 지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두려운 세력과 싸워서 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냐고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죄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가 침몰될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 고통스러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승리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로 3절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고통스러운 환경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군인이 온 것이 아니에요. 군대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3천 명이나 되는 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닐 정도로 다윗은 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했을 때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도전과 위험과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삶 가운데 두려움이 다 떠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두려움이 있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야,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또 이 환경이 막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때문에 야, 나 이거 끝장난 거 아니야. 막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두려움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그냥 당연하게 환경으로부터 생겨진 거라고 그렇게 여기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에 벌써 내가 두려우면 이 사단이 딱 틈탄 겁니다. 그 순간에 다리가 풀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그 즉시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해야 바로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두려운 문제들이 생겨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고백함으로 두려움을 대적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단이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의 말로 고백할 때 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대적하면 이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가봤었지만은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3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건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두렵고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대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면 그때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만들고 이제 이 교황청을 향해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외칠 때 일개 신부가 교황청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목숨을 내놓은 일입니다. 그럴 때 순간순간마다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그때 그는 시편 46편 1절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는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 우리 은혜성가대가 부른 이 성가를,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은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과 의지할 땐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에 나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두려운 일이 많이 생겨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절대로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대적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참 다윗의 귀한 점이 여기 있어요. 다윗도 정말 우리처럼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죠. 죄도 지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강점이 뭐냐면 참된 예배자였어요. 그렇게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았지만 이 다윗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배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벵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죽음 가운데서도 나에게 생명으로 살려주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순간에 다윗처럼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연하리로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다윗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 엄청난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덜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다 사라지는 것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나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서 어렵게 사역하시던, 선교하시던 이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 참 삶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하고 그가 선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확실하면 바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느냐, 그것만큼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지 환경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어려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당한 환경을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정말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걸 모르십니까?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건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27편 7절로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항상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많은 두려운 일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힘들 때가 이 불치병에 걸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간암 그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래서 키모도 안 된다, 이식 수술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장로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하고 같이 신방을 다닙시다. 그래서 대신방을 선포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을 위해서 계속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는 식사를 마음껏 하시라고. 네. 근데요,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병에 걸리면 혼자 있게 되어지면 영락없이 사단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아, 나 이러다가 죽지, 나 이러다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어느 날, 아, 내가 죽으면은 장례식을 할 텐데 장례식 때 영정사진 그 사진을 제대로 찍어놓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진관에 갔답니다. 사진관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거야. 내가 너무 초췌해지기 전에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근데 사진사가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런데 이게 웃어집니까 지금? 기분이? 그러니까 안 웃으니까 사진사가 인형 같은 거 하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그걸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내가 그렇게 죽기는 왜 죽어?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 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막 될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은 자꾸 두려운 생각이, 그 다음에 병원만 갔다 오면 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확신이 생겨지고 예배를 드리면 두려움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도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불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을 쫓아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2011년도가 됐는데 모게지 페이먼트에 선교지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뭐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교회가 힘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일 기도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100일. 그래서 2011년 3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월화수목 금토 주일 월화수목 100일 연속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천여 명 이상 넘는 성도들이 매일 밤마다 나와서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흰 종이를 드리고 응답받은 것은 파란 종이로 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나의 문제가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엄청난 응답이 쏟아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모든 재정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좌절하는, 이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너 안 돼, 너 힘들어, 너 망했어, 너 죽어, 너 그렇게 해서 되겠냐, 너는 안 돼. 그런 두려움이 계속 밀려올 때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 집회는 얼마나 중요한 집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의 주제를 회복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정말 모든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참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할 때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겨지면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예배 드릴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아니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아 내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생각할 때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같이 새벽제단을 쌓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규 예배에 늘 참여하는 성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번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예배 잘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코 이 예배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비결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평생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싶은 이 다윗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백전백승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의 약속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엄청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과 주께서 비밀스러운 곳 초막 속에 다 감추시고 마귀의 손이 닿지 못하도록 높은 바위에 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친히 보호의 손길로 자기를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걸 확신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아예 아이들이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놀리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애들이 자기를 바라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 학교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손을 딱 잡았기 때문에 그는 걱정하지 않냐고 학교에 다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것 같이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꽉 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의 손,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 바로 그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건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자기는 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참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그 자체가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아이 싸워보겠다 그러니 아이 이 아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니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서워하고 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런 장군들도 두려워하니까 다리가 떨리고 도망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워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리지만 믿음을 가지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보면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왜 무서워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온갖 고욕 당하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며 고초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자신 있게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당신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신창수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제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돼서 오늘 대표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고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보세요. 다 끝장난 인생이었던 것 같이 보여졌지만 욥의 종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까 갑절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번째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11일부터 이 시작되어진 1000번째가 지금 217일째가 되었습니다. 1000번째 기도하는 성도들, 또 그 기도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일들이 생겨져도 낙망하지 않냐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다 이루어질 걸 확신할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그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지내는 그러한 삶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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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엄습하는 이 두려운 모든 것들 아버지 다 물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여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두려움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음에 놀라운 평강으로 안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한기용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다윗의 정적과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영적 승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두려움을 말씀으로 대적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를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줄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수고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승리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열납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십일일을 구별하여 드리고 성전 기둥으로 일천번째 기도로 또 청지기로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더하시고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신망치 말라 낙심하며 신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는 정말 속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가슴에 모으세요.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피므른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여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부흥성에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 영육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 없이 은총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